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어떻게? 병을 고치신다는 말은 결국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꺼진 유전자를 켜주신다. 그렇게 되면 병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 돼? 생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부에서 아주 여러모로 여러 각도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기라는 힘, 에너지가 있는 곳은 진실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선, 미. 이것이 정말 진리다. 이거를 몰랐구나. 야, 정말 좋은 거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무슨 힘이냐? 뭐 안다고 해서 내가 무거운 거 못 들던 거를 드는 힘이 생기냐? 그건 아니고 무슨 힘? 그런 것을 우리가 정신력,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았을 때, 알지 못했던 진실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됐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뻐져. 그렇죠. 기뻐지면서, 그건 왜 기뻐져요? 엔도르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 생산되기 때문이에요. 왜? 꺼져 있던 우리 뇌 세포 속에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그 꺼졌던 유전자가 다 켜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력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연 치유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부 세미나를 배우고 보니까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 진실이란 진 속에 그 자연 치유력,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 우리가 감사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아, 이렇게 참 감사하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몸에 여러 부위, 다른 부위에 흩어져 있던 T세포가 우리 정작 본인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이 T세포들이 우리는 T세포가 어떻게 생겨먹은 세포인 줄도 또는 뭐 하는 세포인 줄도 모르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T세포들이 쫙 암세포 쪽으로 모여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접근해서 포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근접한 이 T세포부터 어떻게 돼요? 이 유전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바로 이 빨간색 유전자. 뭐 유전자가 색깔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촥 켜집니다. 켜지면 이 T세포가 활성화된다.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던 이 T세포들은 조그맣고 똘망똘망 할 뿐이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면, 힘을 받으면, 아,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되면 유전자가 꺼졌던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서 착 켜지면서, 예, 네. T세포가 이렇게 변해요. 이게 활성화된 T세포.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과학자들은 이런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려운 얘기는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탁 켜지면 T세포가 이렇게 되면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본래는 암세포 이렇게 둥그스러웠는데. 네. 자. 이거를 우리 과학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절로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에 무슨 감사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오, 그렇게 되게 되었구나. 저절로 되게 되었구나. 뭐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뉴스타트에 오셔서 여러분이 배워보시면 이 T세포들의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뭐를 받아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서 활성화돼요. 네. 그런데 생기의 본질은 뭐냐?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걸 알았을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받았을 때 꺼져 있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자, 그러면 그 진선미가 다 합하면 진선미를 잘 섞으면, 그러니까 진선미는 바로 무엇의 속성이냐 하면 사랑의 속성이다. 왜? 사랑만이 진실되고 사랑만이 선하고 사랑만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랑 속에는 진실도 있고 선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는 진짜로 어떻게 진선미 따로따로 존재할 때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생기가 난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들, 반려견들. 주인이 빨리 안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오줌을 싸버렸어. 그래 놓고 주인 오면 어떻게 돼요? 주인 오면? 엔돌핀 안 나와.
그렇죠. 안 나오고 주인 오면 깡충깡충 뛰지도 않고 주인 오면 어떻게? 구석에 들어가서 돌아보고 있어요. 왜? 오줌 쌌으니 주인님이 야단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죽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엔돌핀도 생산 안 돼. 자, 또 개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는 모든 동물의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까지 포함해서. 유전자가 맨날 꺼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지면 계속 죽을 때까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암 환자가 안 되고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 잘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부터 중단됐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암의 자연치유라고 부릅니다. 자연치유는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인간들 몸속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암이 생길 거야, 얘들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람을 창조해 놓으면 암이란 건 안 생길 거야. 그러면 암 생기면 뭐죠? 그래서 조처를 아무것도 안 해놨다면 어떻게 될까? 다 죽어버리지. 다 죽어버리지. 한 사람도 못 살아남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얘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서 자연치유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 놓으셨다. 안 해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하면, 왜 하나님이, 자,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암에 걸릴 줄을 어떻게? 암세포가 내 몸속에 생길 줄을 알았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알았을까? 하나님이 뭐 좀 모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전지전능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암 안 걸리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들을 지구상에 창조하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그러니까 얘들이 암에 걸려도 나는 얘들을 이 암으로부터 어떻게 암을 이길 수 있도록 암세포를 죽이고 암이 자연치유되도록 해놔야지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 이런 암의 자연 치유라는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T세포가, 이 T세포라는 세포가 존재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떤 이 T세포가 하는 일은 뭐예요? T세포 안에 유전자를 살펴보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곰팡이를 죽이는 유전자도 있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유전자도 있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죽이는 유전자도 있고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는 유전자도 있고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죽이는 이 T세포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T세포라는 세포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병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고 창조했어. 그래서 그 병을 이길 수 걸렸을 경우에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당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고 감염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래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약해서 백신이 들어와도 항체를 안 만들어.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검사하면 항체가 없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옛날부터. 어떤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B형 간염 환자들 있죠. B형 간염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하여 B형 간염 백신을 놨단 말이에요. 놔도 뭐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죠. 항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총각은 간염 보균자야. 뭐 간염 때문에 그렇게 뭐 증세가 심해서 고생을 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 총각 몸 안에서는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총각은 총각의 T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죽이고 계속 이 총각은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다가 벌써 30이 됐다. 근데 자기가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처녀는 아주 건강한 처녀와 만났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과로하고 이래서 이게 걱정을 좀 했는데 황달이 왔다.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무엇에 걸려있다? B형 간염 환자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아내도
그러면 남편이 B형 간염 환자면은 그동안 부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자기에게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된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고 검사를 해보니까 부인 몸에는 바이러스는 없어. 왜? 부인의 면역력은 강해서, 이 T세포 강해서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뭐만 있어? 바이러스는 없고 뭐만 있어? 항체가 생겨있어. 백신도 안 맞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항체가 안 생겨요. 부인은 바이러스가 남편 몸에서 결혼 막 하고 한 달쯤 지나서 남편 몸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남편의 그 정액을 통해서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몸으로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체가 있다고. 왜? 남편 몸에서 바이러스가 안 들어왔더라면 항체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백신을 맞아서 무슨 그거를 방지하는 줄 알지만은 백신 없어도 내 면역력만 강하면은 바이러스 들어왔다 하면 항체를 바로 만들어서 공격해서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면 나는 코로나 걸린 줄도 모르고 항체가 생겨있다, 이 말이야. 그게 진짜야. 또는, 걸리긴 걸렸는데, 어떻게, 좀 컨디션 안 좋네. 예. 이러고, 한 이틀 빌빌 하다가, 쏙, 나버렸어. 감기 기분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네. 그러고 끝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검사해보면, 코로나 항체가 있어.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어떻게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왜? 그 사람들은 항체가 안 생겼어. 왜 안 생겼어? 네, 면역력 T세포가 약해. T세포의 속에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버려 있으니까 항체를 안 만드는 거야. 확실히, 여러분, 확실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항체가 무슨 문제를 백신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맞았어요. 왜? 제가 안 맞고 자꾸 여러분들하고 대하면, 여러분들이 괜히 뭐예요? 박사님은 백신도 안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어떻게 꺼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줄도, 간염이 생길 줄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걸 다 미리 아시고 계셨대.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까지도 이 T세포 안에 다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 작동이 돼야 돼. 켜져서 작동이 돼야 돼. 켜져서 작동이 되려면 뭐가 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 생기는 바로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강아지도
오줌 싼 강아지도, 예, 주인이 자기 오줌 싼 거 다 치우고, 내가 늦게 와서 네가 못 참았구나, 괜찮아. 그러면 강아지가 막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네, 막 기뻐가지고 주인님이 뭐 야단도 안 치네, 막 팔딱팔딱 뛰고 막.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엔도르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물질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주인의 사랑에 힘을 받아가지고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켜져서, 예,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개도 맨날 혼내주고 키우면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넘치는 사람이라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생기 넘치게 하려면 생기가 어디에 있는데? 진리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아름다움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속에 있다는 거죠. 맞죠? 네, 네. 네? 깜짝 놀랐죠. 네, 네, 네. 저는 잘 안 노는데 저도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라요. 박수 소리가 또 유난히 커요. 이 보세요. 이게요. 박수 소리도 희한합니다. 안 치던 사람이 치면 박수 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안 치던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자꾸 스스로 치면 자꾸 치다 보면 박수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이게 아구가 딱 맞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암 환자로서 해야 되는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직도 해결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사람을 창조할 때 왜 병 걸릴 줄을 알았을까? 아시겠죠? 참,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다 어떻게 돼요? 죽어. 그렇게 돼 있는 지구였어. 이런 곳에 그 인간을 창조하다니 하나님 기분이 어땠을까?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참 얘들 고생 바가지로 하고 스트레스 바가지로 받아서, 예, 기가 생기가 막혀가지고. 생기를 막는 것은 뭐예요? 진실의 반대편. 거짓. 그래서 우리가 거짓, 우리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기가 뭐예요? 기가 꽉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면 그거 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쭉 여러분 암에 걸린 그 시점부터 그 전 한 2, 3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억장이 무너진 일들이 생겼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니까 생기가 넘치지 않으니까 유전자들이
켜지지를 않으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의 몸속에서 일어나든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치유.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보고 암세포들을 죽여 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다 이거죠. 네. 그런데 암세포를 인간이 죽일 때는 너무나 심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그 암 치료 자체가 이 T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해결이 안 돼. 진짜 해결은 결국 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된 것은 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지 않았어. 왜 켜지지 않았어? 기가 생기가 막혔어. 억장이 무너졌어.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암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암 걸린 원인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로 유전자를 켜서 진행하고 계셨던 자연치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연치유를 다시 일어나게 하면 암은 치유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려면 막혔던 생기를 어떻게 해? 생기가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꺼졌던 유전자들을 켜주고 유전자들을 작동시키면은 그때는 암이 치유될 수밖에 치유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놨다 이 말이야.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어. 그렇죠? 왜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이렇게 병이 많고, 그렇죠?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응? 이게 바로 석가 선생님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느냐? 그거를 답을 얻으려고, 그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 왕이 될 왕자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궁전을 떠나서, 거지가 돼가지고 수행 생활을 했다 이 말. 이런 고통. 자, 고통이 왜 있을까? 자, 왜 하나님도 이 지구는 고통스러운 분인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이미 뭐예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앞으로 사람을 창조해놓으면 사람들이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생기가 막혀가지고, 예. 네. 유전자가 꺼지고, 예. 네. 이래서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통곡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 삶 속에 그냥 예? 저도 이 과거에 살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 사생활이 드러나가지고 이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있어?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이거죠. 미리 아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조처도 취해 놓으셨다. 이 극복할 수 있는 암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조처를 취해 놓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암에 걸릴 줄을 아셨기 때문이다. 왜 암에 걸릴 줄 알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예, 그게 참 중요한 답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천사들과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자유 선택권을 줬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강제로, 강제적인 힘으로 통치하기를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강제적으로 통치를 했으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뭐예요? 피조물들이, 천사나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안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딱 주입하면 이 말 했으면 내 말만, 이 말만 들어. 이대로만 해. 그러면 무슨 세상이 되는 거예요? 로봇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인격성, 개성 이런 거 인간이 가질 수 없어. 그저 군대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너의 자유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내가 해놓은 대로만. 그래서 제 1조, 2조, 3조. 그래서 탁 법정. 이것을 넘어가면 너희들은 뭐예요? 엄벌에 처한다. 그러면 인간은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천사들이건 인간이건 창조주보다는 어떻게? 낮아요. 열등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생각과 피조물의 생각에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드디어 피조물들 중에 제일 높은 이제
피조물들 중에 이제 천사가, 천사라는 존재는 이제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천사라는 존재. 이 천사를 영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천사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그래서 성경 보면 성령을 천사로 나타낸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천사는 몸이 없죠. 몸이 없고 이제 이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몸이 있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천사들을 지도하는 그런 천사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천사장. 이 천사장의 이름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루스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루시퍼. 그래서 이 루시퍼, 루스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 빛을 받아서 인간에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 루시퍼. 그래서 새벽별이라고라는 아주 새벽별같이 그런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에서는 최고의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이 루스벨이, 루스벨이 뭐가 돼버렸다?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대적자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천사장 루스벨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 와 있어, 지금? 이 지구에 와 있어. 아시겠죠? 사단은 지구에 와 있어.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래서 이 대적자는 누구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대적한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면
참,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이제 보시면, 요한 계시록 12장 보면, 하늘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었다. 예. 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 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라는 말은 뭐가 안 맞았다는 말입니까? 생각이 안 맞았단 말. 그러면, 하나님과 이 천사장 루스벨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항상 좌파와 뭐예요? 우파의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게 터지게 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해도 좌파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우파가 대통령이 막 죽으라 하고 지금 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한 개 그때도 사실은 뭐예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두 생각. 하늘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그래서 이 분열의 결과로 하늘나라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아시려면 여러분 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통일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상태다. 놀랬죠? 지금 이 우주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통일 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평화가 없었다. 화평이 없어.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아까도 에베소서에서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같은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게 원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땐 이유는 뭐예요?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이거 옳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그 생각에 충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늘에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스벨은 천사장이니까 그 천사장으로서 자기 그 동료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세를 확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가 물론 처음부터 천사들은 하나님 편이었지만 이 천사들 중에 누구 생각을 따라가는 루스벨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천사들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예 네. 분쟁 분열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지금 통일이 필요하게 됐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에서 발생한 뭐예요? 전쟁 때문이었다. 그러면 무엇이 그 논쟁의 중심이었을까?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무엇이? 논쟁의 중심은 뭐였을까? 어떤 면을 루스벨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루스벨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자꾸 이 루스벨이 대적자가 된 것은 뭐다?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배웠어요. 배운데 배워봐도 만족이 안 돼. 교만해졌다면 어떤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뭐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쓸데없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이 루스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했던 하나님 생각을 다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한참 잘 나가다가 보니까, 가만있자. 이렇게 하시다가는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을 텐데. 해서 점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논쟁의 핵심이 뭐였던가? 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 논쟁의 핵심이 딱 나타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녀석은 말이야, 어디서 나한테 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 뭐? 율법을 안 지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지 사람들을.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를 나중에 어떻게 해? 잘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천국에 보낼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조건적. 내가 시킨 대로 잘했어? 얘는 말 잘 들었구만. 그러면 얘는 복을 더 많이 주고. 얘는 말 안 듣는데? 얘는 복 주면 안 돼. 얘는 벌 줘야 돼.
이력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도 고스란히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가 조금만 잘못했다 싶으면 하나님이 곧 자기한테 뭐예요? 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암에 들컥 걸리면 뭐예요? 아니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암이라는 벌을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몇 분들은 마음속에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벌 안 준다고? 박사님 이상하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 나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 와, 이래서 루스벨이 뭐예요? 대적자가 됐구나. 즉 알고 보니까 누구도 함께 대적자가 돼 있어. 나도 대적자가 돼 있다고. 그래서 나는 대적자가 돼 있으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만큼 나만큼 하나님 잘 믿어봐라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가장 뭐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인 하나. 네,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와서 뭐라 그래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해?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다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다. 이거 처음 들어본 하나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각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나는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기 위하여 온 거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려고 왔다?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어서 너희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왔다. 박수, 그 이제 진짜 박수지, 이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벌을 더한다고 말하지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하죠.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게 된다. 와, 여러분, 예, 유전자 켜진다. 예, 아유, 예, 이렇게 되면요, 다 이뻐져요. 예, 예.
수심이 가득하다가 이제 생글생글 이게 바로 생기가 넘치면서 여러분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거예요. 왜? 엔돌핀을 생산한 유전자 꺼져 있다가 뭐예요? 켜졌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 와 정말 그러네. 알았다.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이 생기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기가 예? 얼굴에 웃음이 띄게 되고 박수를 치게 치도록 하시는 분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럼 하나님은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저보고는 뭐라 그러게? 상구야 고맙다. 나의 사랑을 올바로 뭐예요? 알게 해주고 이 꺼진 유전자들 켜줘서 켜주는 일. 그런데 상구야 잘 기억해라. 이거를 네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상구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상구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상구는 어떻게 알고 있었나? 상구도 하나님은 당연히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래야지 마땅히. 응?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싫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슬슬 기어야 돼. 무슨 그 기기가 싫어서 없다 그랬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네.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네. 완전히 다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네.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의 생각에 이 충돌이 생긴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치는 저 자식은 어떻게 죽여버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맨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성경, 신약 성경 보면 맨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숨어서 피하시고 이래가지고 죽음을 계속 모면하면서 그렇게 3년 반을 그렇게 사셨다고. 특히, 그 당시에 문둥병, 중풍병 이런 심각한 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병으로 생각했던 병이 중풍과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단이 가르치는 거죠. 저 문둥병과 중풍병은 너무너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벌 중에 가장 심한 형벌이다. 그 여러분 마비가 돼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렇다. 아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줘서 그렇다.
철저히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중풍병자만 보면 그 사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벌 줘서 그렇다. 왜? 죄가 많아서 그렇다. 문득병자. 그래서 이 중풍을 스트로크라 그럽니다. 영어로. 스트로크라는 말은 몽둥이로 대갈통을 얻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온 거지. 그 다음에 문둥병을 레퍼 또는 레프로시라고. 그 말은 뭐냐?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놈은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리고, 어떤 놈은 뭐예요?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그게 문둥병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문둥병은, 그 문둥병균은 결핵균의 일종으로서, 이제 그 신경에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이,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뭐예요? 늑간신경. 늑간신경이란 게, 늑이 뭐예요? 갈비뼈를, 늑. 그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이 척추에서 신경이 쫙 나서게 돼. 그래서 그 늑간신경에 문둥병균이 감염이 되면 그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게 피부까지 염증이 돼가지고 벌겋게 막 골마 터지고 하면서 뭐 맞은 것 같아? 신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채찍 맞은 거겠죠. 그게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가르쳐 왔다. 근데 예수님은 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자,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봤다. 멀리 서서 예수를 봤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다 어떻게 다 나버렸어.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보니까 헷갈려서 죽겠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줄게. 왜? 문둥병 10명 뭐예요? 다 났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조건적으로 얘기합니다. 병이 나으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10명 보고, 병 낫고 싶어? 회개부터 해. 그랬어요? No.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조건, 회개라는 조건, 내가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고쳐준 거지. 사랑으로 고쳐준 거지.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해. 회개 안 하면 나을 수 없어. 내가 안 고쳐줄 거야. 10명이 다 회개했어, 안 했어. 그런데 10명을 고쳤는데, 예. 네. 한 명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일단은 병을 다 뭐 없이 고쳐줘요? 조건 없이. 사실은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박수를 쳐야 됩니다. 네. 박수를 안 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아니,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다 우리가 철저히 사단으로부터 조건적 사고를 하도록 어떻게 세뇌를 당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만 돌아왔어.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은 그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분을 이제는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 너희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랑을 알아준다면. 이런 생각이에요. 저 자식을 고쳐놔야 뭐예요? 9명은 다 갚아줄 거야. 근데 내가 못 고치겠어. 안 고쳐줄까. 그런 분이 아니다. 문둥병을 고쳐줘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도 뭐예요? 아시면서도 조건 없이 고쳐. 이런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말이 맞아요. 그렇죠? 말 들으면 칭찬하고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해야 기강이 잡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강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강이라 해야 돼?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아서 내 병이 낫는다니.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예수께 돌아온 문둥병자는 그 10명 중에 단 한 명의 어느 동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유대인 환자였겠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가 나도 고쳐줬네. 이 얼마나 이건 너무너무 놀랄 노릇이다. 그 사랑에 감동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지금부터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명령할 일이 없어요. 왜? 이런 사마리아인 환자 같은 사람은 떨어져라 그래도 절대로 떨어져,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를 뭐요? 않는. 정말로 마음에서 감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 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신다. 그런데 루스벨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조건 없이 다 하다가는 사람들 보세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조건 없이 고쳐줬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런 10명 중에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복받쳐서 이제는 떠나라 그래도 어떻게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루스베라, 네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으나 나는 그런 자녀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자녀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벌줄 거예요? 고통을 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믿음의 본질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무서워하면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뭐야? 이 사마리아인 운동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나 같은 사마리아, 문둥병에 걸린 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 죄가 많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거기다가 나는 또 뭐야? 사마리아인이야. 이런 나 같은 인간은, 내가 사마리아인인 것만 해도 참 인간 같은 개 같은 인간 취급을 받는데, 이게 또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거는 개 중에도 더 더러운 개야. 근데 자기들 다 깨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런 환자를,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를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고쳐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도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잘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와, 하나님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겠구나. 그게 탁 믿길 때 어떻게 생기가 팍 들어온다. 그래서 생기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근데 그게 잘,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잘 오지를 않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그렇구나. 자꾸 이거를 쌓아가요. 그래서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참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루스벨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난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충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루스벨이 생각할 때 이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해 나가다가는 뭐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도 어떻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나중에는 뭐 불능이 돼? 통제 불능이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동료 천사들을 설득하니까 동료 천사들도 어떻게 호응을 하게 돼서 우주가 분리가 되어서 지금은 통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에 통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그 천사들이 용은 이제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요. 용과 그의 천사들도 같이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사단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부르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어떻게 속이는 자라? 꾀는 자라. 어떻게?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요? 자기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 속여서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요?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땅에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 일당이? 사단의 일당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단의 일당은 이제 조건적 사람이야. 그래서 말 안 듣는 놈들은 어떻게 벌 줘야 돼. 그래서 온 이 세상은 이 땅의 체제는 무슨 체제요? 조건적 체제, 형벌 체제, 법 체제예요. 사랑으로 통치하는 체제가 아니에요. 법으로. 법을 어긴 놈은 벌쳐야 돼. 이렇게 됐대. 예. 여기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인간이 병들 일이 뻔해요, 안 해요? 예. 무섭게 두려워하면서 살 테니까. 그렇죠. 자, 그게 뻔한 거를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우주가 분열이 돼버렸어. 이걸 통일해야 돼. 통일하려면 온 우주의 천사들과 넌 지구상의 지구가 아니고 다른 지구와 같은 여건에 있는 이 지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천체물리학자들이 이제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슈퍼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지금 이 분열 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될 텐데. 무엇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조건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통일이 돼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구원 하신 것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국 하늘의 전쟁의 본질은 뭐예요? 루스벨이 생각해낸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되면, 하려면, 인간들에게 뭐를 주면 안 되는 거요?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주면 안 돼. 인간은 결국은 다 뭐예요?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가 켜질 수 없어. 두려움 속에서는 유전자가 다 꺼져.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천사들이 다 뭐예요? 자유롭게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르더라도 내가 내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가라 그래도 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우주의
가족,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고 싶지. 절약, 경례, 열중시어 이르기 싫다. 아시죠? 그리고 말 안 듣는 놈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왜 말 안 들으면 죽이라는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율법을 안 지켜.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차곡차곡 이해해 나가신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던져본 일도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 나가야 돼. 그래서 자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보면. 자, 사랑 안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는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있냐 하면 두려움에는 뭐예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형벌이 없다. 형벌이 없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번역한 그 보면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면 두려움 싹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두려움이 없어지냐?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말안 들으면 어떻게? 벌 준다는 조건적 생각과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타고 원수도 벌 주지 않고 사랑.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왜 벌을 주겠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자 가늠한 여인을 잡으면 돌로 쳐 죽이라 벌 주라. 예수님 가늠한 여인 잡아왔어.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벌 줘 안 줘? 안 주고 용서하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치는 거지.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뭐 하러 온 거예요? 이것만 끝납시다. 뭐 하러 온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예수 저 자식은 말이야 하나님이 준 율법을 어떻게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러 왔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문둥병자도 공짜로 다 고쳐져 버려.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조건적인 하나님은 왜 문둥병에 걸렸어요? 저 환자들이? 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채찍으로 때려서 문둥병을 걸리게 해놨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고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줘놓은 거 뭐예요? 무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벌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내 같은 놈은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그래가 쪽팔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문둥병균이 들어와도 못 죽여.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병이지. 하나님 준 병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가 많아서 병 하나님 벌을 줘서 문둥병 걸리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가 어떻게 그 병을 낫게 해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풍병자를 조건 없이 고쳐버리고 문둥병자를 아무 조건 없이 고쳐버리고 조건 없이 고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은혜.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자격이 없어도 주는 사랑을 은혜로 주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죠. 왜 유대인들 저거 율법 완전히 쓰레기통 쳐넣으러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 봐요. 내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미완성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미완성 율법을 완성시키면 뭐가 되게? 또 잊어버렸어. 자. 미완성. 또는 미완성 율법이 완성되면 이 율법이 뭐가 될까? 로마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율법 그거는 미완성품이야. 내가 완성된 율법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래서 성경이 앞뒤로 탁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다.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쫓겨 나갔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네. 그래서 뭐 간음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거는 완성된 율법이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아주 유치할 때 준 법이기 때문에 언제 준 법이에요? 그게 다. 그게 이집트로부터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때 준 율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요새 뭐, 그러면, 여러분이 탁 오늘 이제 2부 세미나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앞으로 10일 동안 이 센터에서 지내실 동안 지키셔야 될 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물건 집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는 뭐예요? 옆방 여자 겁탈하지 마십시오. 살인,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람 취급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서 다 갚아줄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십계명을 그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그렇죠. 대대손손 노예 생활을 하던 도덕성이, 인간성이 뭐예요? 완전히 땅에 떨어진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은 죽이지 마라. 주먹질은 좀 해도 괜찮겠지만 죽이기까지는 하지 마라. 내가 부탁한다. 그런 인간들이었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완전한 법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조건적 십자가를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뭐예요? 예? 율법은 뭐다?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이 율법은 다 구약 성경에 꽉 차 있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약속이야. 이 약속은 언제 너희들을 사랑해서 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언제까지라?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에서 약속은 이루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19절에 보면, 율법은 뭐냐? 자, 율법은 뭐냐?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풀어 주신 것이 율법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있을 것이라. 누가 오시기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랑을 보여주면 그때야 율법이 뭐예요? 완성될 때까지만 율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약속하지. 그래서 명령으로 가득 찬 율법이 가득 찬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 명령이 약자가 무슨 약자라고 그랬다고요? 약속 약자. 그래서 십계명도 두 돌판에 기록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신명기 9장 9절. 그렇죠. 신명기. 자, 호렙산에서. 자, 돌판. 그래서 너희와 그 돌판이 뭐냐?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 십계명, 명령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 그래서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무슨 궤라 불러? 언약궤라고 불러. 언약.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까지 해주신 약속을 옛날 약속, 구약 또는 옛 언약, 십자가 이후에 새롭게 내가 너희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마라고 한 약속이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그게 신약이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 덩어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신 약속 구약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다시 해주신 새 약속 신약. 그래서 성경은 약속 덩어리, 구약, 신약.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무슨 날을 잘 지키면, 뭐,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잘 지키는 줄 보고 하나님이 인을 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아시겠죠? 그 인을, 그 성령으로 인쳐 주심을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성령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크,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은 약 이삭처럼 이스마엘처럼 종이 아니고 너희들은 뭐예요? 약속의 자, 이삭처럼 약속의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구약은 벌써 하나님이 지킨 거고 십자가에서 지킨 거, 새 약속. 서로 사랑하며, 원수라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사랑으로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도 예수님이 지켜서 안 지켜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꼭 지키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약속은 그는 이미 지켜진 약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놀랍게 잘 기뻐하며 생기 넘치는 뉴스타트의 삶을 사시고 그 생기로 여러분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정말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던 사단이 루스퍼가
이렇게 대적자 사단이 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생각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과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법을 정해놓고 법대로 하셔야만 통치가 가능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우주를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단과의 지금 분열이 일어나서 우주를 통일시켜야 되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드디어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통일, 우주 통일 과업을 이루시는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바로 생기구나,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오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